왜냐면 지금 사우라비 도장 습격 이벤트랑 그 다음에 아세로라 그 다음에 드워프 미스릴 그렇게가 남아있어서 아마 그거 하면은 12렙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근데 또 이런 말 하면 항상 안되더라고. 항상 아마 이러면 될 것 같다 하면은 항상 안되더라고. 고락스 다 부셨어요. 네, 고락스는 제가 진작에 다 부셔버렸습니다. 고락스 같은 네, 시골 마을은 다 때려 부셔줘야 합니다. 아 갇혔네. 아따 이게 뭐야 이게. 리치 저 리치부터 잡아주는 게 정석이고요. 저게 마법사예요? 딱 보다시피 마법사고? 공략집 없으면은 깨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찌 이렇게 다 마스터하셨지. 저는 어렸을 때 공략집 없이도 많이 했었기도 했었고 공략집을 따로 이게 이 게임이 서점에서 팔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보면서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그냥 한 숫자가 많아서 그래서 그래요. 근데 또 오히려 그렇게 보면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들어서 자꾸 까먹어요. 원래 예전에 보사할 때는 한 방송 한 3년차? 그 정도까지 보사할 때까지만 해도 전혀 잊지 않았던 막 그런 것들을 요즘 들어서 다 까먹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그렇게 말하기에는 좀 창피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어요. 보자 이거 남주인공이 때리기가 안 좋은 위치네. 때릴 수가 없네. 따란딴따란딴딴 품에요? 품에? 근데 품에는 많이 하다보면은 잘 될 법도 한데? 품에는 잊을만한 게 없지 않나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주점에서 일하면은 그 매력 같은 게 올라간다든가 대신에 멍청해진다든가 뭐 그런 게 확고해서 품에는 잊을만한 게 없어 보이는데? 따라다란 자 이렇게 돼서 경험치를 좀 이런 애들은 그래도 천을 주니까 적당히 많다 싶으면 잡아주고 적당히 경험치를 주는 애들이 꽤 있다 요런 느낌이 들면 잡아주고 아마 여기가 잘못된 길로 기억하고 있고 내려가서 아트리아 대륙전기는 우리나라 더빙이 돼있는 갓겜이죠. 예, 더빙까지 돼있는 갓겜. 여기는 템이 있습니다. 쭉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템이 있는데 별로 필요 없는 템이에요. 그래서 괜히 저렇게 함정만 당하니까 갈 필요가 굳이 없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마찬가지고 자 잠깐만 아이고 이런 잠깐만 경험치 좀 봅시다 하려 그랬는데 딱 나오네. 빰빰빰빰 저는 약간 고전 게임 중에 좀 더빙 병맛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좋더라고. 딱 아트리아 대륙전기가 딱 그거였는데 더빙 병맛 너무 재밌게 했었습니다. 아무튼 도망가고 자 경험치가 얘는 2000 갓 레벨업을 했으니까 얘가 8만 아무래도 얘가 그 헤르기나 포션 이벤트 때 버려져 있다 보니까 혼자 레벨이 뒤쳐져 있는데 위스퍼링 윈들이 38,000 이거 윈들이만 12렙이 될 것 같네요. 지금 상황 보니까 윈들이만 12렙이 되고 나머지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 따고 이상자에선 소울러드 라딘이 고정적으로 나오죠. 저번에도 한번 그 베린저랑 남도둑이랑 같이 있을 때 그때 왔었던 던전이어서 그때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한손용 성속성 무기 중에서 제일 좋은 무기예요 저거. 제일 좋은 무기인데 우리 파티에서는 근접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실천을 해야 돼서 그래서 저거는 쓰지 않습니다. 원래 이 게임은 이라기보다는 이 당시에 나왔던 게임들이 대부분 다 그렇다시피 칼과 방패 그런 게 좋아요. 지금 하는 것처럼 막 활, 창, 뭐가 있죠? 채찍, 뭐 카드 이런 것보다는 당연하게도 칼과 방패가 좋은데 이 게임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임인데 근데 지금 뭐 활과 그런 것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약합니다. 파티가 전체적으로 좀 약한 상태고요. 쭉 올라가서 왈도체요? 아니요 그런 건 이제 텍스트니까 텍스트 말고 더빙 아 하프라이프 같은 그런 더빙 그런 더빙도 재밌죠. 그런 것도 재밌죠. 그런 식으로 더빙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자 위쪽에 문이 닫혀있어가지고 도망을 못 칠 것 같지만 닫혀있는 문 또는 디텍트가 안 된 길 등등은 관통해서 도망을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망을 치면 돼요. 그리고 저 문으로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닫혀있죠? 그래서 이 문에다가 쓰고 따면은 여기에 레버가 있는데 레버를 돌려주면은 문이 열리겠죠? 그리고 저번에 왔을 때는 절에 빈 상태로 그 마고일드 상대하느라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멤버가 레벨이 많이 어이구 올라서 왔으니까 아마 마고일드 잡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저번에는 막 길막 한 다음에 활로 잡고 그랬었죠? 근데 요번에는 다릅니다. 요번은 다르다. 아무튼 도망을 가고요. 쭉쭉 도망가고요. 그나저나 베린절 데리고 내가 엔딩을 보는 이런 날이 오다니 참으로 안타깝다. 베린저 따위를. 그러고 보니까 베린저 데리고 엔딩 봤을 때 컷신 뭐였지? 기억도 안 나네. 베린저를 쓰지라니까 기억도 안 나네. 이 게임은 플레이하는 동료들에 따라서 엔딩 봤을 때 컷신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동료가 수십 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볼 때마다 엔딩 컷신이 달라요. 근데 저도 베린저 같은 경우는 너무 패급이다 보니까 엔딩 컷신이 기억이 안 나요. 잠깐만, 왠지 낌새가 안 좋아. 그래? 난 모르겠는데. 응? 뭐지? 이런. 역시. 난 모르겠는데 라는 대사를 추가로 하네요, 베린저는. 이 부분에 왔을 때 베린저는 방심을 하게끔 돼있나봐요. 난 모르겠는데 이런 말 하는 거 보니까 베린저가 여기서 항상 방심을 하게 돼있나봐. 방심왕이잖아. 자, 린저 씨, 베린저.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도둑인데 그거 함정에 대한 트랩이라든가 막 그런 거에 대한 감이 없네. 역시 패급 도둑. 역시 패급, 개패급. 쓸모없는 놈. 아무튼 이렇게 밑에서 우리 법사 군단 그리고 공수들이 잡아줍니다. 이럴 때 시프링이 있었더라면 레벨 모자른 거를 강제로 채워가지고 라이트닝 포스의 데미지를 높일 수 있는데 제가 아쉽게도 시프링을 안 구해놨어요. 하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따 인벤 찾아봐야겠다. 아무튼 간단하게 잡아줍니다. 저번에 왔을 때랑은 차원이 다르죠? 애들 다 이제 마법으로 박을 때마다 거의 데미지를 100씩 박으니까 금방 잡힙니다. 순식간에. 저번처럼 활로 그냥 허성세와 세월을 보내면서 그냥 주구장창 잡았던 그때랑은 다르죠. 아, 트레저 헌터 되는 거 글렀다. 대신에 이제 베린저는 마왕을 잡은 파티 1원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 파티 애들은 원래부터 후속작 예정이 없었는진 모르겠는데 어스토 애들 같은 경우는 다른 게임 시리즈라든가 막 그런 데서도 다 영웅이 돼있고 세계를 구한 영웅 막 그런 게 돼있는데 여기 얘네들은 약간 잊혀진 영웅들이라서 좀 불쌍합니다. 애초에 이 게임 이름이 포같은 사가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이야기는 그냥 묻혀버리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얘네들이 조용히 마왕을 막았는데 그걸 이제 아무도 위협을 알아주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애들이 될 예정이라. 뭐야, 저도 잠깐 그 방송 프로그램이 살짝 멈춰서 살짝 깜놀했습니다. 자, 아무튼 계속해서 잡고요. 혹시라도 뭐 안 나오거나 그러면 말씀해주세요. 자, 이렇게 돼서 잡았고요. 보우 1 이런 거 나왔고 파워 X 이런 건 나중에 마을 가서 다 팔아먹습니다. 팔아먹고 자, 이렇게 상자 두 개가 있는데 요게 화면이 멈췄어요. 자, 이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이어 랜스 요런게 나왔는데 로드에서 브레이브 랜스 이거를 요번에 한번 써볼까 하거든요. 조금 미묘하긴 한데 평소에는 이런 페널티가 아니면 아예 못쓰는 그런 창이잖아요. 그래서 써볼까 하는데 어우 스택 개구리네. 스킬치만 7 올라가고 이거랑 비교했을 때 이건 5. 스킬치가 2 떨어지지만 데미지가 훨씬 높다. 브레이브 랜스를 이런 기회 아니면 안 쓰는데 저런 창마저 구리니까 이거 드래곤 스피어밖에는 쓸 게 없네. 브레이브 랜스 진짜 이 페널티에서는 쓸만한 무기가 없는 것 같아요. 쓸만한 무기가 뭐 홀리 랜스 같은 거 써야 되나? 시프트 프라이드 여기서 이걸 하나 더 얻으려고 온 거는 맞는데
아, 브레이브랜스가 스킬치 2 높고 공격력이 4 낮네요. 방금 보니까. 이거 똥 버려야죠, 이제. 똥, 그러고 보니까 똥을, 남도적 뺄때 똥을 쥐어보내서 뺄라 그랬는데 깜빡하고 똥을 안 줬네요. 이참에 똥을 좀 처리했고요. 랜스는 다 양손이에요. 랜스는 양손이죠. 저런 성능 낮은 랜스들이 방패랑 같이 낄수 있다. 그러면 딱 쓰기 좋을 것 같긴 한데. 아쉽게도. 자, 홀리 파이크. 홀리 랜스가 아니고 이거다. 생각해보니까 홀리 랜스가 아니고 파이크인데, 요걸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역시 개쓰레기네요? 근데 이 정도로 낮다는 거는 뭔가 의심이 돼요. 심리적 의심이, 자, 방패랑 같이 쓸수 있나 하는 의심이 살짝 되는데, 너무 낮아요, 저건. 안 되네요. 아, 왜 이렇게 낮아? 말도 안 돼. 와, 쓰레기템. 안 써. 퍼펙트 스킬. 여기서 보통 이 아이템을 얻는 게 정석인데, 우린 사우라비가 없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전혀 없고요. 에비소울 이런 것도 좋긴 좋은데 쓸 수가 없습니다. 근거리예요. 이런 무기들이 대부분 다 근거리라서 여기서 얻을 거는 저런 것들 안 얻는다 치면은 다이아몬드 쉴드 같은 게 좋거든요. 바로 나왔네요. 이런 게 좋긴 한데 지금 우리는 근거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걸 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 상자에서 얻을 게 없습니다. 이 상자에서 얻어서 쓸게 없어요. 그래서 대충 요런 게 나오는 지금까지 못 보던 특수한 아이템들이 다 나오는 상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쭉 복원이 있는데 구경 겸 복원이 있는데 쓸모가 없다는 거 요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최상급 상자예요. 여기서 나오는 아이템들 대부분이 다 좋은 템 되겠습니다. 다 최상급 상자고 좋은 템들인데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아무거나 얻고 그냥 갖다 팔아먹도록 하겠습니다. 타이거스 클로우로 레벨업 때만 껴주는 거 어떠세요? 예, 원래는 그런 식으로 스위칭해야 도적을 쓸 때, 잘 키우는 게 되는데, 그나마 도적을 써먹는 방법이 되는데, 근데 아쉽게도 우리 애들 레벨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거의 안 남았습니다. 거의 안 남아서 스위칭하기에도,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은 것까진 아니긴 해요, 사실. 몇 레벨이라도 한 1, 2레벨. 지금 남은 퀘스트를 생각해볼 때는 1레벨 추가 정도까지만 가능하거든요? 1레벨 동안이라도 TLT 높은 상태로 할수 있으니까 가능은 한데 아 그러네 순수 도적이 아닌가요? 생각해보니까 그쵸 얘네들 다아 그러네 순수 도적이 있었는데 나갔어요 예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맞아 맞아 퍼펙트 스킬이 비싸지 않나요? 보통 방어구류가 비싸요 근데 퍼펙트 스킬은 제가 저걸 얻는 파티에 한해서는 팔아볼 생각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얼마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솔직히 퍼펙트 스킬을 얻는 파티인데 그걸 판다?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보통 이제 안 보기 때문에 그래서 잘 모르겠네요. 따라단. 보통은 이 게임은 방어구류가 비쌉니다. 방어구. 방어구가 비싸고요. 네, 6인 팟이지만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요즘 그 5인 이상 모임을 봤을 때 신고하면은 그 문화상품권 아 아니다 백화점 상품권이었나? 어쨌든 상품권 10만원 준다면서요. 그래서 다들 막 신고하고 그런다는데 예, 포상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보시다시피 인간이 아닌 엘프가 3명이 섞여있기 때문에 아 도망칠 수 있었는데 엘프가 3명이 섞여있기 때문에 5인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 진사오리 장갑 중엔 제일 비싼 것 같다? 포상 대신 포사. 포상 대신 포사라. 양손 무기에도 버클러 같은 건 착용, 아, 그쵸, 예. 낮은 클래스의 방패. 그런 거를 낄 수는 있다. 그 정도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융통성이 아쉽게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버려지는 무기가 많아요. 좀 성능 구린 무기는 보통 안 쓰니까, 버려지는 것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네. 아닙니다. 인간 하나, 엘프 둘, 다크 엘프 하나, 그 다음에, 쓰레기 둘, 그렇게입니다. 여주인공도 폐급이라서, 아, 그나저나 진짜 포사 파일 뜯어가지고, 이게 워낙 옛날 게임이라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언팩을 해가지고, 저 여주인공의 일러스트만이라도 좀긴 머리에 좀 이쁘장하게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 리팩 해가지고, 그거를 할수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덜 혐오스러울 텐데, 굉장히 안타까워요. 너무 옛날 게임이라. 자, 아무튼,
글라시안 뒷던전을 갔다 왔고요. 이제 사우라비 습격 이벤트 후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딱 하고 여주랑 아스카리아 얼굴 바꾸면 가능하. 아스카리아를 여주로? 나쁘진 않네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일러스트랑 인게임이랑 달라서 그래서 좀 별로일 것 같아요. 그래 좀 비슷하게 돼야 되는지라. 아 로빈 맞아 그런 느낌이네. 뭐냐 감히 이곳이 어디라고. 이런 신 물러설 수 없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빡빡이들이 감싸고 있는데 대체 주인공은 왜 이렇게 물러설 수 없다면서 이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오기를 부리는 걸까? 너무 쓸데없는 정의감. 그리고 여주를 아 그러네요 맞네 좋다. 아스카리아를 여주로 바꿔가지고 여주를 불태우면은 딱이네. 그럼 이제 통쾌하고 기원하고 그런 방법이 아주 좋은 방법인데 네 이 머머리단 굉장히 무시무시한 오우라를 풍기고 있는디 간단하게 잡아주겠습니다. 대신 아스카리아를 써야됨. 근데 그러면 아스카리아는 일단 성능면에 있어서는 아 뭐냐 그 성능면이 구릴 뿐이지 여주로 바뀐다면은 그럭저럭 봐줄만해요. 아 그러네 대신 아스카리아 성격이 안좋게 나옴. 그러네 네, 아스카리아 성격이 쓰레기로 나오겠네. 그러네 네 천진반들 천진반들이네. 천진반 천진반 야무차 뭐 그런 애들이 굉장히 셌을 때가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다 떨거지들 자폭병들. 아무튼 이렇게 모여있으니까 대규모 전투다 보니까 요런 식으로 범위형 스킬로 좀 잘 처리를 해주고요. 딱 포사 여주 성격이라고? 극혐. 요 컨셉은 원거리, 무기, 창, 카드, 채찍, 활 등등을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 마법도 근거리 마법 사용 불가 라는 페널티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로 게임 클리어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요번 플레이의 컨셉 겸 페널티 되겠습니다. 근거리 불가. 그래서 이렇게 주인공도 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보자 아이겐스톰. 아 네 알겠습니다. 맞아 차라리 근데 성격이 나빠도 제 취향으로 생겼으면 괜찮아요. 예를 들면 걔 있잖아요. 얘는 못 때리겠다. 이거 지금 완전히 감싸져버려가지고 근거리가 돼요. 그래서 때릴 수가 없습니다. 페널티를 어길 수 없으니까. 아무튼 예를 들면 그 창세전 레전드 템페스트에서 나오는 메리 있잖아요. 메리는 성격이 좀 더럽잖아요. 근데 또 딱 제 취향이에요. 그래서 전혀 믿지 않은데 이 포사의 여주인공은 미워요. 증오스러워요. 자 이렇게 돼서 잘 잡아냈고요. 잘 잡아냈고 레벨업까지 좋습니다. 포상 호 어서 들어오시게나. 모두 제법 하는군. 하지만 모든 무도의 돌을 깨우친 나를 당해낼 수 없지. 당신은 대체 무엇인가? 왜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거지? 후후 정말 재밌군. 설마 나한테 반항을 하려는 건 아닐테고.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돌아가라. 기회는 지금뿐이다. 크크 정말 귀엽게 노는군. 좋아 인간의 무력함을 느끼게 해주겠다. 이 참사라비님께서 말이야. 크하하하 간다 라고 하는데 지금은 방패를 못 끼는 상태니까 얘한테 가만사성 맞았을 때 꽤나 아플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순삭해야겠다. 참사라비의 반대말은 들사우라비라고요? 왜지? 참들? 자 13레벨 680 요런 상태인데 데빌 나사야 라고 합니다. 예 참깨 들깬 생각했었는데 참기름 들기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유 몰랐던 사실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렇구나. 어우 초피 썼네요? 가화반사성이라고 하는 초피살기를 맞았는데 주인공은 렛대를 두 번이나 거쳤기 때문에 충분히 몸빵이 되는 상태입니다.
으억, 내가 참사라빈, 내가 그 강하군. 어서 죽여라. 좋아, 끝내주지. 잠깐 멈추시오. 응, 당신은? 참사라비를 용서해 주시오. 그는 무도의 경지를 깨달으려다가 주와 인마로 정신을 잃은 자, 함부로 해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부탁하오. 사라져라. 내 눈앞에서 어서. 고맙소, 잘하셨소. 정말 고맙소. 당신들이 아니었으면 우리 도장 큰일이 났을 거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번 일로 제 수행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느꼈습니다. 도장은 물론 사부님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으니까요. 저도 당신들처럼 강해지고 싶군요. 단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당신들은 험난한 모험에 발을 디뎠소. 부디 무사히 여정을 마치길 빌겠소. 라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쟤는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거창카르. 그나저나 옛부터 저런 빡빡이들 집단의 수장들은 항상 수염을 기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뭐 소림사장이라든가 막 그런 사람들은 다 이제 머리를 못 기르는 대신 수염을 기르는 게 아닌가. 자, 아무튼 여기서 퀘스트를 하나 더 하러 왔습니다. 아까 얻었던 드워프의 미스릴 광석을 얘한테 내가 그동안 행상을 해서 모아둔 돈으로 무기상점 하나 차리려고 하오. 그러려면 고가품 미스릴 무기가 필요한데 요새 돈 주고도 못 구하는 게 미스릴이라고. 미스릴 원석 좀 구해줄 수 없겠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 맞소. 이게 미스릴 원석이오. 이거 나한테 팔지 않겠소? 3,000개를 더 주겠소? 라고 하는데, 자, 3,000개를 더. 방금 지 말로 돈 주고도 못 구한다고 했는데 3,000개를 더에 팔래요. 근데 여기밖에 쓸 데 없기 때문에 팔아야 합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하하, 이제 무기상점 열 수 있게 되었군. 그럼 잘 있으시오. 네, 3만이 아닙니다. 요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원래 미스릴 원석을 갖고 댕기다가 저기서 안 팔고 다른 쓰는 이벤트가 기획이 됐었다. 근데 그게 기획 단계에서 없어져서 그렇다. 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진실은 모르지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튼 요런 이벤트가 있었고요. 아, 흥정을 넣었더라면. 그러게요. 진짜 흥정 같은 걸 넣었었더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아쉽게도 없네요. 미완성 게임. 예, 미완성 게임 맞아요, 이거. 이거 마치 사펑 같은 그런 미완성 게임이죠. 애쉬 당시 쓸 때가 저거밖에 없음. 거절 이벤트가 있을 필요 없음. 아, 그렇긴 하네요. 근데 이 게임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일리 있는 말이긴 한데 이 게임은 그렇지 않아요. 쓸 데가 없는데도 안 주는 선택지가 거의 다 있어요. 쓸 데가 딱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 이벤트에서 안 주는 선택지가 거의 다 있어가지고 안 주거나 뭐 안 타거나 뭐 안 받거나 등등 그런 게 다 있어가지고 또 그렇지만은 않긴 해요. 게임이 희한해가지고. 자, 아무튼 이렇게 잡았고요. 받을 거 쭉 받고 셀트리온 레벨업. 이제 남법사도 레벨이 올라가서 10일까지 일단 따라잡긴 했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12까지 올라야 되는데 자, 64,000 그리고 얘는 99,000. 애매하네요. 이러면 진짜 오세다이그를 잡아야 될 수도 있는데 그놈을 잡으면 풀탐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좀 잡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따란 따란 딴. 네, 맞아요. 이 포가튼 사가는 미완성 게임이 맞습니다. 사실 맞아요. 아무튼 마지막 파밍 던전에 왔는데 여기서는 현재 파밍을 해야 될 아이템이 우리 여주인공의 파인드 혼 정도가 좋겠네요. 근데 파인드 혼 나오는데 지금 마법사의 탑으로 한번 가야 되나? 어차피 생각해보니까 브레슬릿도 하나 얻어야 될 것 같고 이게 좀 애매하네. 아이템 파밍이 완벽하지 못하네. 거기다 서클렛도 없고 우리 여주인공 서클렛도 없고 템 애매한데? 호사 캐릭터 중에서 이즈레님 취향이요? 엘프 파이터 메이지요. 당연 역해. 네, 남캐 말고 엘프 파이터 메이지 역해. 고 캐릭터가 딱 제 취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이 게임도 얼리 억세스인 상태에서 그냥 요즘 나오는 요즘 그 왜 스팀에 그런 게임 많잖아요. 얼리 억세스로 출시해놓고 이제 일단 팔아가지고 그 자금으로 개발한다고 하고 싹 받고 개발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만두고
업데이트 중단, 뭐 그렇게 돼버리는 마무리하는 그런 게임들 많잖아요. 그런 느낌이네, 어떻게 보면. 아 그러고 보니까 얘 사쿠레보 스킬 왜 안 썼대? 없나? 내가 분명 하나 얻어놨는데. 어디다 놨더라? 어디다 놨더라? 예, 인디게임들이 그렇게 많이 해요. 내가 하나 얻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폰 기억인가? 이상하네. 서클렛 오브 스킬을 하나 얻었던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없네. 이상하네. 지금 머리띠도 두 개 모자르고 그 다음에 브레슬릿도 하나 필요하고 참 이 파티에 모자른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알카서그의 탑을 가야 되나 싶기도 한데 근데 가면 풀타임이 너무 늘어나서 모자른 채로 해야겠네. 그냥 폰 기억 그니까 20년 가까이 된 얼리 액세스 그니까 예, 빨간 탱크탑 맞아요. 그 포가텐사가 표지 장식하는 그 친구 맞습니다. 그 친구가 참으로 이뻐요. 잠겨있습니다. 따고 까면은 브레이브랜스가 나왔는데 필요 없죠. 근데 잠깐만 브레이브랜스? 그러면은 로드 브레이브랜스요? 저 상자에서 브레이브랜스가 나왔던가? 나 왜 저거 기억이 안나지? 자, 브레이브랜스가 나오는 상자라면은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게 있긴 있어서.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남자라면 브레이브맨. 예, 그쵸.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입어봤을 법한. 심지어 제대로 안 가고 그냥 훈련소만 갔다 와도 4주 훈련 막 그런 것만 해도 브레이브맨은 다 입잖아요. 아닌가? 자, 아무튼 브레스 햄머? 뭐 요런 게 나오는 상자인데 와우키 이 상자에서는 제가 아이스 랜스 왜 똑같은 것만 세 번? 시프즈파이드가 하나 더 나오는데 시프즈파이드 말고 크라이카 말고 다 근접 무기죠? 이런 거 말고 원거리 무기를 하나 더 얻고 가겠습니다. 브레스 햄머 10만원 받냐고요? 나왔네요. 파인드 혼이랑 소울 라이트닝 이렇게 두 개가 좋거든요. 근데 소울 라이트닝으로 받고 싶긴 한데 그냥 파인드 혼으로 쓰겠습니다. 평소에 소울 라이트닝 많이 쓰니까 요번에는 우리 여주한테 파인드 혼을 주겠습니다. 이거 빼고 파인드 혼 활 중에서 최상급 활 중에 하나예요. 소울 라이트닝이랑 저 파인드 혼 저렇게 두 개 저거 때문에 일부러 로드를 했습니다. 지금 템파밍이 안 된 상태라서 저걸 좀 얻으려고. 아 여기 사람 한 명 있어요. 사람 한 명 주인공 한 명 나머지는 다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자 있어요. 뭐 엘프거나 쓰레기거나. 따라다란 따라다란 합판 15? 제가 모르는 세계군요. 아니요 이거 호비트 도둑 갖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인간 남자 도둑으로 시작해가지고 마뉴엘라랑 결혼시켰어요. 마뉴엘라랑 결혼시키고 대신에 베린저 받아오는 거 그걸로 했어요. 밤밤밤 오늘은 호도가 아닙니다. 이게 파티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호도를 떨군 다음에 베린저를 그냥 베린저랑 모험 떠나는 데서 받아가지고 넣어서 이런 구성을 만들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요번에는 그러지 않고 인남도를 고백시켜가지고 결혼을 승낙받고 조금 성공한 인생을 살게 해줬습니다. 네, 요번에 호도를 쓰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도 그 괴물한테 가는 길 말고 아래쪽 길로 빠지면은 그 플레임스워드라든가 힐링 넥네이스 같은 걸 얻을 수 있는 길이 하나 더 있는데 그쪽으로 가지 말고 그냥 바로 직행하겠습니다. 쭉쭉 가서 베린저 장점이 뭔가요? 없습니다. 베린저 장점 베린저가 아닌 아이템에 있는 열쇠 인벤토리에 있는 열쇠 그렇게 있습니다. 베린저는 들어올 때 인벤토리에 좋은 아이템을 갖고 온다. 그래서 그거를 빼고 나면은 받아서 옮기고 나면은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쭉쭉 가서 아 그쵸 예 프리스크한테 활 주는 게 베린저를 쓰는 것보다 나을 겁니다. 맞아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면은 저번에도 말했지만 베린저 같은 경우는 아이템을 어떻게 수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 일행에 있는 도둑이라든가 막 그런 게 있다 치면은 그런 애한테 뭐 타이거즈 클로우라든가 그런 식으로 스위칭 해가면서 잘 커스텀해가지고 키울 수도 있어요. 처음에 스탯 잘 뽑고 레벨업 할 때마다 타이거 클로즈 써주고 TLT 높여가지고
보정 많이 받으면서 세게 키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베린전 그게 안 돼요. 베린전 템을 뺄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도 안 되고 굉장히 패급 캐릭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프리스크를 활주어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나아요. 그리고 게임 속도 빠른 거 같은 거 맞아요. 원래 게임 속도는 이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속도예요. 근데 배속을 높여서 가속을 써서 하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 게임이 기본적으로 가속 모드가 게임 자체에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F8키를 누르면 이렇게 빨라집니다.